서진아, 말해줄래? 네 아이도 아닌 하루를 왜 딸로 받아들였는지, 하루 엄마가 너한테 어떤 의미였는지. 우진 씨, 영희 씨, 뭐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?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내일 하시죠. 아니요, 아니요. 지금 해야 돼요. 지금 뭐 하시는 거죠? 하루, 하루 아빤 당신한테 뭐였어요? 당신한테 어떤 의미였냐고요?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술 취해서 주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하시죠. 당신한테 하루 아빤 뭐였냐고! 왜? 왜 하루한테 아빠 얘기 안 해줘요? 하루는 아빠를 알 권리가 있어. 당신이 뭔데?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하냐고? 제가 그랬죠.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. 왜요? 여자 혼자서 애 키우니까 우스워 보여요? 술 취해서 막대해도 될 것처럼 보이냐고요. 내가 왜 당신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? 똑똑히 들어요. 앞으로 저든 하루든 상관하지 마세요. 알았죠? 어쩐 일이야? 괜찮아? 술 마셨어? 케빈! 애 혼자 두고 여태 어디 있다 이제 와서 뭘 잘했다고 큰소리입니까? 찬바닥에서 그것도 시끄러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애 엄마라는 사람이 어디 있었냐고요? 그래도 애들 보는 거 보니까 자상하기가 친아빠라도 그렇게 못하겠다. 당신한테 하루 아빠 뭐였냐고! 하루야, 하루야, 너 내 딸이지? 그래, 엄마야, 하루야, 엄마야. 일어났어? 마시지도 못하면서 무슨 술을 그렇게 마셨어? 여긴 기억 안 나? 취해서 우리 집 앞에 있었잖아. 그래, 미안. 그만 갈게. 케빈,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돼. 커피 마시고 가. 아니야, 어제 내가 미안했다. 언제든 편하게 와. 예전처럼은 아니라도 그냥 오랜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자. 아, 그리고 저번에 부탁한 거 생각해봤어? 필요하면 회사 서류도 가져다 줄게. 솔직히 하루 엄마 그 회사 들어간 것도 그 사람 때문 아니야? 그럴 거 없이 내가 회사로 갈게. 정말 그래 줄래? 어, 그럼 이따 봐. 갈게.